불법 촬영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곳에 설치를 해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바로 덮쳤는데 얼굴이 너무 평범한 학생이에요. 커뮤니티 유저들이 신상을 털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가공물, 3차 가공물이 나오는 거죠. 2차, 3차 가공물에는 이 사람이 신상이 포함되죠. 평면도를 통해서 탐지된 몰래카메라의 전보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카메라 그리고 반경 몇 미터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탐지된 시간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느 날 앳된 여중생과 어머니가 다급히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박중형 경위는 모녀의 절망적인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0월 18일 10시 22분이다. 너 체포되는 거야. 협박이야. 모녀를 덮친 검은 그림자. 그 정체는 전 남자친구의 협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모르는 사이에 두세 달 동안 교제를 하고 교제를 했는데 정말 그 학생을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영상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이 학생이 받고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A양은 데이트 앱을 통해 20대 B군을 만나 두 달간 교제를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 믿었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A양은 성관계를 촬영하는 B군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평화로운 A양의 가족을 송두리째 흔든 협박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별을 못 받아들여서 유포를 해버리겠다는 협박 도구로 삼아서 그 학생을 한 가스라이팅을 했던 기간이 거의 두 달 가까이 됐었어요. 피해 학생의 카카오톡, 이메일 주소 모든 걸 비번을 알아내가지고 가해 학생이 접속을 해가지고 누구랑 실시간 대화를 하는지로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24시간 제어를 하고 있고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오면은 집에 있는 웹캠을 켜가지고 집에 왔는지를 확인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부모님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더라고요. 회원 가입이 많은 사이트 순서로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 협박한 가해자. 두 달간 지속된 협박에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충격과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화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서울 제기동의 1번 지하철 출구 앞에 안 나타나면 나 이 영상 뿌릴 테니까 너 반드시 나와. 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안 됐죠. 화수목금. 이 4일 동안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피해자고 피해자 가족들이 화수목금을 견뎌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약속 장소를 변경하지 않는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고 야구 점퍼를 입고 그다음에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딱 제 눈에는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동료들한테 사인을 보내가지고 맞으니까 덮치자 이래가지고 바로 덮쳤는데 김영서 경찰이야. 경찰. 손 내. 손 내. 손 내. 네. 김영서. 김영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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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 손 내. 손 내려. 손 내려. 그래. 나. 손 내. 입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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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협박으로 지금 체포한다. 변호사 선임 앞서 보내줄 거 도와줄 수 있어. 힘 빼. 가해자를 검거한 박중현 경위는 자택 수색을 하며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영상 어디 있는 건가. 집에 가보니까 얘는 그날 만약에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났더라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유포를 하려고 밑에 팝업창을 다 띄워놨더라고요. 그 특정한 사이트, 자기가 지목했던 사이트에 성관계하는 영상, 그 피해자의 얼굴, 성기 다 노출이 돼 있던 캡처했던 사진을 첨부 파일로 해서 여기 사이트, 여기 사이트, 여기 사이트 이메일로 1,000명 보내려고 팝업창을 띄워놨더라고요. 여러 개의 불법 영상 사이트는 물론 200여 명이 초대된 오픈 채팅방까지 영상을 유포할 준비를 세워두었던 가해자. 이날 검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의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피해자와 연인 사이인 경우가 47.7%로 절반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불법 촬영 영상을 빌미로 이들이 원한 건 관계의 지속은 물론 돈이었습니다. 직접 상담을 했던 사례 중에서는 좀 연령대가 있는 분이셨는데 호감에 그 기반을 해서 만남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성적인 행위도 있었어요. 상대가 촬영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은 본인이 원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후에 갑자기 그 남자가 돈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 이제 다 끝난 사이 아니냐, 돈을 왜 빌려주냐 라고 했더니 너 그때 나랑 모텔 갔던 거다, 사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시 사진을 한두 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보는 순간부터 그 여성분의 그 정신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연령대가 있는 경우에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 10대나 20대에 비해서 더욱 더 패닉을 하는 것이 기존의 사회에 이루어놓은 관계가 너무 많아요. 자녀, 네, 뭐 배우자, 뭐 시댁,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꼼짝없이 협박에 응하는 거죠.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협박은 수치심과 공포를 넘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 타격이 심각합니다.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관계 맺기도 어려워하시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대인기피증도 당연히 일부 생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인터넷 보는 거예요. 톡방 보는 거고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사진을 공유한 거, 왜 카톡 메시지를 내가 확인하기 전에 메시지에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가 있다고 뜨잖아요. 그 이미지가 있다고 뜰 때마다 누가 내 사진 발견하고 공유하는 걸까 봐 자기가 그게 너무 무서워서 카톡을 없애버렸대요. 주변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고 해요.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던 불법 촬영이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인천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텔 객실 내에 있는 실제 셋탑박스 그리고 공유기, 화재 경보기와 똑같은 모양을 구매하고 그 안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객실 선반 등 TV 선반 위에 거기다가 올려놓고 불법 촬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촬영된 불법 촬영물은 다크웹에 모아져 하나의 산업으로 진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버젓이 업로드돼 소비되는데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크웹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건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법 촬영물들의 네.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하나 이제 집결이 되는 거죠. 집결이 되면 카테고리로 나눠져 가지고 집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작은 사이트 규모가 작은 사이트인 게 불구하고 지금 영상이 28만 개. 네, 28만 개가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이제 그 28만 개가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의 흥분시키게 되면 촬영하고 영상을 취득 및 유포하는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는데 하나의 산업으로 진화하기까지 기술 발전이 한몫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저장되어 있던 저장 하드, 저장 장치, 외장 하드. 요즘에는 NAS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용량의 저장 장치가 있으면은 집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내가 집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스마트폰하고 노트북하고 네트워크로 연동을 시켜놔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놓게 되면 그 영상은 NAS로 온전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주소가 식별이 되거든요. 그 저희들이 이제 노트북을 띄워가지고 NAS로 추정이 되는 네트워크 장비를 탐지를 해가지고 꺼내, NAS 어디 있어? 어디서 이거 다 깐다? 그러면 이제 NAS 장치를 꺼내놓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과거에는 촬영 장비에 배터리 교체, 영상 저장 장치를 회수해야 했기 때문에 범죄 행각을 쉽게 들켰는데요. 최근엔 무선 송수신 기술의 발전으로 해외에서도 불법 촬영물을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물은 유포에 유포를 거듭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당하셨어요? 본인은 아예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하필 그 공공장소가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공공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속 그리고 얼핏 찍혔던 모습으로 네. 일부 커뮤니티 유저들이 신상을 털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가공물, 3차 가공물이 나오는 거죠. 2차, 3차 가공물에는 이 사람의 신상이 포함된 채로. 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불특정 다수를 찍은 불법 영상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조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연락을 하면은 저희들도 고통이고 이제 그게 우리는 피해자로서 접근을 하지만은 불법 촬영물 그 피해자들이 자기가 인지를 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피해자임을 맞으니까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과정이 온전한 생활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망설입니다. 고민 많이 해요. 이거를 연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미성년자는 더 연락하기 어려워요.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수사관을 떠나가지고 인간으로서 가정을 무너뜨릴 것 같아가지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사람의 온전한 가정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렵더라고요. 불법 촬영 장비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와이파이로 스트림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카메라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은 첫 번째로 소형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전력화,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기 쉽게, 그리고 고화질화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근거리에서 촬영이 가능했어요. 현재로는 조금 먼 거리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 예전에는 부피가 커가지고 이거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주변 기술들이 같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쁜 마음을 먹고 뭐 불법 촬영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곳에 설치를 해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달라진 점이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메모리 카드라든가 어떤 그 물리적인 수단을 가지고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와이파이 통신,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동작시키고 그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작아지고 전력은 최소화되고 가격은 더 저렴해진 불법 카메라. 쉽게 구해 어느 곳에든 설치가 가능해졌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소품들. 이 사이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곳에 다수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실험 참가자들이 얼마나 찾아내는지 알아보려 하는데요. 과연 이들은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야, 거기 충전기가 되는구나. 야, 여기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속 안에. 뭐 일부러 넣은 거 아니야, 이거? 꼼꼼히 찾아보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거 카메라 아니야? 아니, 뭔 다 카메라야? 모든 소품이 의심스러운데요. 이때. 이거 카메라 달고 이게 작동도 돼 심지어? 이걸 어떡해. 야, 야 미쳤다.
이거는 진짜 심한 거 아니야? 핸드폰 불빛을 동원해 찾아보는 참가자들. 하지만 불법 카메라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여기 책에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렌즈 같아. 설마. 여기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 기능을 하면서도 카메라를 내장해둔 일상 소품들. 참가자들은 놀랍기만 한데요. 저희 6개 찾았어요. 6개 찾았어요. 네. 저희 지금 이 공간에는 20개의 몰래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개요? 네네. 2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렌즈 보이시죠? 네. 이런 건 일반인들이 도저히 찾으면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상상 자체를. 충전 중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충전기 역할을 했는데도 몰래카메라예요. 보시면 안쪽에 렌즈가 있거든요. 보이실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안 보여요. 너무 일상적인 아이템에 있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무실에서. 이건 핸드폰으로도 반사가 잘 안 나가지고. 불법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네네. 구멍으로. 아, 여기 구멍이 있네. 이제 불법 촬영이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촬영 중인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아, 그러네요. 네. 와,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이거요? 난 지금 우린 여기 보지? 여기 우리 못 찾은 거야, 여기서. 지금 말도 안 돼. 패러데이 위쪽에 보시면은 저기만. 맞네. 네. 토요일. 네. 렌즈는. 저게 이제 렌즈가 되는 거고. 음성도 녹음이 돼서 영상 실시간 송출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빛이 된 소품들. 하지만 그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영상은 물론 음성까지 담겨 실시간 송출 중이었습니다. 기존의 전자제품에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새롭게 뭐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를 설치한 게 아니라 있는 제품 그대로 설치해놨다는 거에 깜짝 놀랐고 뭐가 어떻게 찍힌지 몰라서 그게 저를 너무 두렵게 할 것 같아요. 제 어떤 부분이 노출되고 누가 혹시 본 건 아닌지 내 주변 사람이 혹시 그걸 알게 된 건 아닌지 내 일상은 엄청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누구에게도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경상북도의 한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사용이 불안한 요즘, 이곳에선 특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바로 불법 촬영 카메라 안심 공간. 불법 촬영 카메라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발견이 되면 이렇게 실시간 문자 서비스로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게 되고요. 담당자는 관제 서버에 들어가셔서 평면도로 통해서 탐지된 몰래카메라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탐지된 몰래카메라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 카메라 그리고 반경 몇 미터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탐지된 시간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정보를 확인을 해서 차단을 한 후에 몰래카메라가 차단이 되는 겁니다. 카메라 탐지는 물론 실시간 송출까지 차단하는 시스템인데요. 차단했습니다. 차단이 확인이 되면은 제가 이 위치를 특정을 해서 설치되어 있는 몰래카메라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경상북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 촬영 범죄가 79%에 이릅니다. 결국 불법 촬영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불법 촬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한번 점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
오늘 이곳에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요. 마음 한켠 불안했던 화장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자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만족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했지만 정면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감지장치가 설치되었다는 박스가 보여있기 때문에 안심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고요. 아이들도 깜놀하면서 아 이제 마음대로 화장실 갈 수 있겠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보람이 좀 있었습니다. 불법 카메라로 촬영하고 유포하기 쉬운 구조에서 불법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범죄자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불법 카메라 영상을 취득을 하고 그걸 어떻게 나쁜 쪽에 쓰거나 아니면 뭐 제가 갖거나 했었을 때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발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놓고서 멀리서 하다못해 미국에서조차도 와이파이 방식으로 다운로드를 받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탐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나의 그 영상 데이터가 다른 사람이 취득하지 못하도록 끊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데이터를 못 가게 하거나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이 신호를 받아보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는 탐지기가 있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 탐지기가 있는 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소비되는 불법 촬영물. 하지만 피해자의 인생을 짓밟는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중범죄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야, 이 영상 봤어? 와 같은 메시지와 함께 불법 영상을 접하게 될 일은 너무나 흔해요. 네, 이게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일이라는 자각이 필요해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유포되는 걸 막는 거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만 우리가 응용만 하면 충분히 삭제, 차단, 폐쇄에 대한 그 해법을 솔루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좀 모여서 해보자.